네, 이상로의 텐텐베고입니다. 오늘 이상로 파트너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상승 사이드카가 걸렸다면 오늘은 한시경 매도 사이드카가 걸렸습니다. 그렇지만 네. 변동성 속에서 힘들어하는 투자자분들이 참 많을 것 같은데 오늘 시장 좀 어떻게 보세요? 네, 뭐 우리 지금 현재 텐텐베고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은 뭐 여기에 일일비일 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정도 우리 시청자분들을 믿습니다. 뭐 국내 증시야 뭐 상승과 하락을 항상 반복하면서 움직이는 거니까 또 전일 상승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부 반납하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큰 변동성의 원인은 또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결국 이제 공매도에 대한 금지 자체가 나타나면서 전일 이제 급등 양상이 나타났다면 오늘 같은 경우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일부 차익 매물도 함께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바닥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고 난 다음에 상승하는 과정이니까 현재에 대한 부분 자체는 추가적인 상승을 하기 위한 한 발 후퇴, 잠시 쉬어서 갈 수 있다는 부분을 좀 더 명심하시면서 방향성은 여전히 우상향이라는 오늘 투자 포인트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우상향 하더라도 이게 조금 빨리 우상향이 네. 되면 더 좋을 텐데 그런 바람을 가지고. 이게 주식은 보면 우리가 결혼도 언제 할지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주식도 언제 오를지 모르지만 우리가 이 방향성을 가지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우상향 하는 그날을 위해서 오늘도 전략을 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오늘 상승률 상위 종목들이 모두 살충제 관련 종목이더라고요. 네. 사실 테마가 아닌가 싶은데 이 테마의 지속성은 어느 정도 갈까요? 네, 맞습니다. 뭐 믿지 못할 뉴스입니다, 사실. 뭐 서울에서 빈대가 현재 극성이다. 그리고 이 빈대가 또 내성이 생기면서 일반적인 살충제로는 잡히기 힘들다. 그래서 대체를 할 수 있는 살충제가 필요하다는 이슈가 나오면서 오늘 경농이 오늘 또 상한가 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그러면서 또 농업 관련주들이 대부분 다 급등하는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이제 이 빈대를 잡기 위한 더욱더 강력한 살충제가 필요하다. 뭐 그런 시장에 대한 의견 반영으로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우선 경농부터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농이 현재 바닥권역에서 움직임이 나타나다가 오늘 갑자기 급등하는 그런 모양새가 좀 나타나고 있고 경농이 상승하다 보니까 같은 농업 관련된 기업들, 효성 OMB 같은 기업들도 오늘 강하게 움직이는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전일부터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 동성제약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성제약도 이제 비오킬이라고 하는 살충제를 또 만들고 있는 회사다 보니까 오늘 또다시 한번 더 강세를 나타내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테마에 대한 부분 자체가 현재는 주도주가 되기는 대단히 힘든 시장의 여건입니다. 결국 미국발에서 불어오는 훈풍으로 인해 가지고 국내 증시에 대한 상승이 나타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테마에 대한 부분은 10에서 20% 그리고 대신 주도주에 대한 부분을 8에서 90% 가져가는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면 어떨까? 대신 트레이딩 관점에 대한 부분으로 테마주를 대응하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번째 체크포인트 넘어가 보죠. 제약 바이오주는 어제 오늘도 강세입니다. 네. 특히 종근당이 1조 7천억 규모의 정말 역대급 기술 수출을 이뤄내면서 오늘 52주 신고가를 달성하기도 했는데요. 우선 종근당부터 살펴볼까요? 네, 맞습니다. 이제 지금 최근에 그 유한양행이 급락이 나타났던 것이 이제 삼상에 대한 부분이었죠. 네. 그만큼 이제 우리가 지금 시장에 대한 트렌드가 좀 존재한다고 봅니다.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런 기술 이전이 잘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냐면 전임상 단계부터 임상 2상까지 대부분 다 이제 기술 이전이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되고 임상 3상 같은 경우에 국내 기업들이 실패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대감이 더욱더 떨어지는 그런 양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오늘 이제 종근당 같은 경우에 전일 한번 급등이 나오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더 오르는 대신에 이제 차익 매물도 그만큼 나오는 과정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는 어느 정도는 선반영이 되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입장에서 쫓아가는 매매는 반드시 피하시길 바라겠고 대신에 이제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기업이 한올바이오파마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올바이오파마가 일봉상에서 전일 21선을 돌파를 하고 난 다음에 오늘 다시 한번 더 상승을 좀 나타내고 있는데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봉이라든지 월봉을
그림을 보시면 상당히 돌파하기 힘든 구간 자체를 현재는 매물을 소화하고 있는 과정들이거든요. 이렇게 힘든 자리까지 올라와 있다는 것은 뭔가에 대한 변화 과정이 나타날 수 있다는 부분으로 해석을 한다면 우리가 한올바이오파마도 시장에 대한 이런 기술 이전에 대한 가능성이 좀 더 높아질 수 있는 여건이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의 원픽인 네. 레고캠바이오도 7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데 여기도 한번 살펴볼까요? 네, 전일 증권사에서 가장 지금 저평가되어 있는 또 제약바이오 종목으로 레고캠바이오를 또 뽑아줬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따뜻히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 레고캠바이오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시면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이 오직 신약만이 살 길이다라는 게 적혀 있습니다. 그만큼 기술 이전에 대한 부분 자체를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좀 더 극대화시킨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마지막 체크포인트 넘어가죠. 어제는 2차 전지였다면 오늘은 반도체의 날이죠. 네. 한미반도체, STI, 하나마이크론 그리고 저희의 텐베거 종목인 DIT까지 오늘 모두 다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반도체 편식 없이 포트폴리오에 담자고 했는데 반도체에서 주목할 종목은 무엇이 있을까요? 네, 반도체는 결국 기대감입니다. HBM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 말 그대로 이제 AI 반도체가 급증을 하면서 지금 HBM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기대감인데 대부분의 지금 상승하는 종목군들의 공통점이 바로 이제 전공정 장비 기업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물론 하나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오사트 기업입니다. 후공정 장비 기업이지만 나머지 지금 STI라든지 한미반도체 그리고 HPSP라든지 또는 뭐 DIT 같은 경우에 전공정 장비 관련된 부분 자체에서 매출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 과정들이니까 우리 좀 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고요. 현재까지는 이제 우리가 SK하이닉스와에 대한 거래 관계에 좀 더 주목하는 시장의 움직임이었다면 지금 STI는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STI 잠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TI가 오늘 신고가에 대한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는데 STI는 지금 2022년도에 삼성전자에서 지정했던 상승펀드에 대한 부분에 협력사로 대두되었던 기업이 바로 STI입니다. 그 말은 삼성에서도 다시 한 번 더 이런 HBM 반도체 관련된 부분 자체를 늘려내겠다라는 것 그리고 거기에 따른 거래 관계에 있어서 STI가 부각될 수 있다는 부분이 저는 주목받을 수 있다고 보고 현재에 대한 신고가 가고 있는 반도체 관련된 기업들은 신고가에 대한 부분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좀 더 주목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8월 30일 원픽 DIT가 오늘부로 90%의 수익률을 네. 달성했다는 점 말씀드리고 또 ASR 종목이 하나 더 있는데요. 클리오입니다. 오늘 한 6%대 강세더라고요. 네, 뭐 신고가 간다고 봐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오늘 또 준비했던 부분이 화장품 관련된 기업이거든요. 그중에서도 이제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내에서에 대한 매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우리가 11월 11일 중국에서는 솔로데이라고 합니다. 그 광군제에 맞춰가지고 실적에 대한 상승 또는 이제 11월 24일 블랙프라이데이에 맞춰서 또다시 한 번 더 소비에 대한 회복 가능성을 좀 더 눈여겨볼 수 있는 기업. 그리고 지금 우리가 클리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20대에서 주요 계층이 30대 정도 기반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좀 더 경기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게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까지 드리면서 신고가까지 한번 기다려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면서 곧장 우리가 화장품주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이제 화장품을 두 가지로 한번 구분해 보셔야 되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화장품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입니다. ODM이나 OEM을 담당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하나는 이제 제조 판매업자라고 해서 브랜드를 붙여서 파는 기업들을 얘기하는 건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위에 이제 철자가 좀 잘못됐습니다. ODM과 OEM입니다. 그러면 그에 따른 기업들을 보면 크게 코스맥스라든지 한국콜마, 코스메카 코리아가 있습니다. 우리가 클렌징 폼 사서 보시면 거기에 대부분 다 이 네. 코스맥스 아니면 한국콜마가 적혀 있을 거예요. 저도 오늘 아침에 보고 왔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기업이고 우리가 이제 화장품은 말 그대로 이제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입니다.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나 코리아나 뭐 클리오, 잉그루드랩이나 뭐 LG생활건강 뭐 이런 기업들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분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중에서도 원픽 어딜까요? 뭐 이 중에서 코스맥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화장품 시장의 변화를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리가 화장품이 요즘은 이제 소품종 다량 생산 구조에서 지금 다품종 소량 생산 구조. 우리가 브랜드들이 대단히 많았습니다, 사실. 뭐 우리가 일반적인 인스타그램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그냥 판매 사이트, 쿠팡 같은 데만 가더라도
새롭게 보이는 브랜드들도 많고 뭐 올리브영이라는 편집사들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신생 브랜드들에 대한 판매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글로벌적인 화장품들 브랜드들도 중소형 브랜드들이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우리가 제조업자들에 대한 부분에서는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여건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렇다 보니 지금 현재 우리 코스맥스 같은 경우에도 중국과 미국 그리고 한국에서 모두 다 매출을 나타내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재평가를 좀 더 이어가지 않을까라는 말씀까지 함께 드리면서 정말 모처럼 만에 지금 신고가 분위기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현재는 다시 한 번 더 돌파에 대한 기대감 반영될 수 있다고 보고 1차적인 목표가는 145,800원, 그리고 손절가는 119,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려운 시장 속 신고가 돌파 기대가 있는 코스맥스가 오늘의 원픽입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